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거죠? 나도 지금 민트 씨랑 똑같은 상태였어. 헤어지고 나서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이게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3주차 정도에 원래 같이 방송을 하던 여자애가 근데 걔가 갑자기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근데 나는 원래 걔가 좀 그래도 관심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는 거야. 난 괜찮았지. 솔로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3-4주차? 그 나갔어. 나갔는데 얘가 원래 그때 촬영할 때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네. 물어보니까 헤어졌다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사케 사시미 모듬 사시미 사시미 6만원짜리 마셨어. 사케가 좋은 게 빨리 취해. 물 들어가듯이 딱 들어가거든. 맞아 맞아. 촥촥촥 마셨어. 여기 이제 두 병 마시니까 아니 뭐 이제 조금 취했어. 그래가지고 딱 이제 택시 타러 딱 나갔지. 그랬더니 거기가 그 이자카야가 택시가 잘 안 오는데야. 네. 하나 타고 움직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내 집 찍고 카카오 택시로 그냥 택시를 불렀어. 나는 먼저 탔지. 네? 같이 탔어. 근데 우리 어디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몰라. 난 집에 가는데. 몰라. 나 집에 가는데. 그럼 얘는 강변북로에서 내릴 수가 있나? 가는 거지. 얘는 또 잠실을 살아요. 나는 당산사니까. 네? 완전 반대쪽이죠. 그렇죠?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밤을 보냈어. 얘도 이제 또 죽는다 산다 막 난리 친 거지. 난 이럴 거면은 안 왔다. 이럴 이거는 엄마야. 16톤 트럭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이러는 거지 얘는. 그래서 이거 안 죽는다 해가지고 했어. 그러고 나서 잘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제 나는 같이 밤도 보냈고. 네. 죽을 고비 넘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더 저녁을 먹었어. 난 얘 세 번 만났잖아. 나는 마음이 확인됐다 싶어가지고 100%지. 그때 또 이제 거금을 써가지고 5성급 호텔 딱 거기 바에 갑니다. 바에 가가지고 딱 옆에 앉혀요. 야경 보이는 대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웨이터가 아 이쪽입니다. 딱 이렇게 해서 쓱 앉아. 아 야경이 좋네. 딱 그러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되니까 고백하려고 간 거거든. 네? 나는 100%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뭘 먹어야 되잖아. 그 웨이터가 그 와인 리스트 딱 갖고 오는 거야. 나는 와인 모르기도 하고 네. 좀 있어 보이려고 아 추천해서 아무거나 주세요. 진짜 일단 이 새끼가 60만원짜리 와인을 요게 맛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웨이터가. 그래가지고 뭐 어떡해 거기서 내가 진짜요? 그거 말고 12만원짜리는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해버렸지. 60만원에 벌써. 그리고 오빠 나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 아이스크림이 뭔 그렇게 개같이 비싼지. 얼마였어? 맛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각 맛마다 2만원이야 와 맛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요거 딸기맛 먹을까? 근데 걔가 나 근데 초코도 땡기는데 이러는 거야. 웨이터 불러. 그다음에 요거 세 개 다 주세요. 요거 세 개 딱 주세요. 사실 그거는 이제 고깃집 가서 서비스로 나오죠. 맞아 맞아. 스쿱으로 퍼먹는 거. 그 삼색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대로 나와. 그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접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그래서 세 개 다 주세요. 딱 그래서 오빠 뭐 그렇게 많이 시켜는 남기면 되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와인 또 60만원짜리 마시고.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싼 거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10만원 20만원짜리 시켰어. 그리고 와인 두 병을 딱 마셨어. 나는 뭐 미자야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미자야 마음에 드는데 우리 어떻게 어떡해 사귈래? 이랬어 올 때 이거 거기서 이제 족땜 감지. 이러면서 매콤해. 청양고추 바로. 어떡해. 나는 마음 관심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알아. 저 뿜었어. 민트 씨 물 뿜은 것처럼 와인 먹을 때 내가 고백해 버려 가지고 와인 뿜었어. 먹다 다시 이렇게 뱉었어 그대로. 나는 오빠 관심은 있는데 나 오빠 너무 좋지. 관심 있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내가 여기서 급발진해 버린 거야. 취했잖아. 네. 근데 나는 일단 여기서
돈을 많이 썼으니까 쇼부를 봐야겠는 거야. 쇼부 봐야 돼. 두 번은 못 가. 지금 90만 원 나왔어. 3개월 할부를 해도 30씩 내야 돼. 두 번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난 남자답게 여기 최악의 고백 다 들어있네. 여자의 노는 사실 노인데 나는 예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쇼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뭐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넜고 나는 너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더 알아볼 무언가가 있느냐. 그 사귀어서 알아보면 되는 거지 해가지고 이제 푸시를 계속 한 거지. 했더니만 얘는 아 아이스크림 하나 더 시켜봐.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은 설득설 고백이 설득의 과정이 되면 안 돼. 그래 안 되지 안 되지. 벌써 나는 그때 취해서 맞아, 설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왜 너가 나랑 사귀어야 되는지 설득을 하고 있었던 거지. 막 꾸역꾸역 진짜 무슨 뭐 막 지랄해가지고 막 설득을 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분노로 들어갑니다. 최악이야. 90만 원밖에 없어 이제 머릿속에는. 이미 벌써 나갈 때 결제 화장실 간다 그러고 도망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야 그래가지고 했어. 그 분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아 나는 오늘이 만약에 너가 놀아 그러면 오늘 너가 너를 보는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최악이야. 압박. 마지막 너가 뭐. 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사귀자고 하면 마지막으로 묻는다. 예스야 노야. 오빠 나는 지금 당장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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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알았어. 그럼 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근데 들어봐. 근데 들어봐. 계속 설득해. 계속 설득해. 아, 상남자인 척 했다가. 근데 들어봐. 아, 근데 들어봐. 그럼 한 시간 더 설득했어. 근데, 오빠, 그만해. 이래서, 결국은 90만원 결제고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뭐야? 나왔어. 그 이제 내가 차가 있잖아. 대리를 불러야 되잖아. 근데 나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딱 했는데, 나는, 얘랑 그때 했던 게 안 잊혀지는 거야. 오, 한 번.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은 아 했는데 노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얘가 요거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민트 지금 막 절레절레 고개가 돌아갑니다. 혹시나 색파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사귀기 전에 잤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렛츠고 아 뒤에 다 하고 대리기사님을 또 내 집으로 찍습니다. 흑법이네. 그러니까. 내 집으로 찍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쓱 가는데 그때는 또 말짱하대. 갑자기 이제 갈림길에서 여의도 쪽으로 당산 쪽으로 트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저씨 잠시 일로 가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잠실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어떡해. 이미 벌써 이거는 사실 내가 여기서까지 막 안 된다 그러면 범죄의 영역이야. 그치, 그건 안 돼. 이미 벌써 설득부터 범죄 반 범죄야. 초입이었으니까. 초입이었어. 그래서 잠실로 그땐 쿨하게 또 해야 되잖아. 잠실로 가주세요. 잠실로 가주세요. 했어. 톤이 달라. 이제 또 해서 기사님이 이제 쭉 하고 얘는 다시 내 무릎에 배서 이렇게 자고 있어. 잠실로 가는데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걸렸어. 무릎 빼고 또 자? 무릎 빼고 자. 그러니까 나는 야 봐봐 적극적인 노가 아니니까 나도 설레잖아. 그치. 그럼 나도 거기서 가능성을 계속 CPU를 돌리는 거야. 그 반도체처럼. 그렇지. 자고 있어. 그러면서 뭐 내 허벅지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잠실로 가다가 다시. 아니 잠실로 잠실로 가다가 거기 올림픽공원 쪽으로 빠지면 모텔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잠실로 들어가는데 그 기사님한테 귓속말로 여기서 좌회전해주세요. 여기서 좌회전해달라. 그랬더니만 기사님이 좌회전하려고 차선을 옆에 두 개를 탁탁 트니까 얘가 갑자기 벌떡이라 여기서 우회전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무슨 뭐 신랑이 하다가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해봐 하다가 걔 집에 들어가고 그 뒤로는 다시는 못 봤어. 다시는 못 봤어. 와. 그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급발진 고백이었어. 연애과 사랑의 결 연구소.